많이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서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 또 사드 배치 때문에 또 저기 금지량까지, 관광객들 금지량까지 내려가지고. 2년, 2, 3년 전에 비해서는 10명에 1명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줄었어요. 명동 보시면 알다시피 가게가 나온 가게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암암리 내놓은 가게도 엄청나게 많고.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 보복으로 명동 상인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린 건 지난 2일. 중국 현지 여행사에 오는 15일부터 한국 관광 상품을 더 이상 팔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제 단체 관광은 물론 자유여행객도 중국 여행사를 통해선 한국행 항공권을 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작년이었으면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을 명동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한산하기만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실은 관광버스가 가득 차 있던 면세점 주차장. 이젠 이곳에 세워진 관광버스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한 하루에 100대 정도는 들어오거든요. 요새는 하루에 몇 대 정도 와요? 아, 이 정도밖에 없어요. 7대 정도 네, 요새는. 네. 아, 중국인 관광객들 그럼 많이 줄은 거네요? 다 일본인이에요. 한국 여행사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중국인 여행객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행업계 종사자들은 지금 당장보다 한국 관광 금지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5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를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80% 죽었어요. 지금은 중계 눈에 확 안 띄우는데 13일부터 확 띄울 거예요. 비자를 못 내게. 15일부터 금지령. 줄줄이 취소죠. 13일부터는 다 취소됐어요. 이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공식적으로 중국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금지령이 본격화되는 15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남은 상황.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상인들과 여행업체 등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